쿠키야, 굿모닝. 어제 피곤했나 봐요. 바로 눕자마자 자버렸는데 이렇게 나의 금요일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씻고 왔고요. 얼굴에 붉은기가 너무 심해서 붉은기를 잠재워주는 토너를 얼굴에 팩해줄 거예요. 이게 좁쌀 여드름이랑 얼굴 염증 잡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상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 하나씩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한 15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밀린 업무를 좀 해야 돼요. 지금 하남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게 스튜디오가 완공이 안 돼서 진짜 빡세게 영상을 많이 찍어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을 안 찍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하루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요. 계속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연습도 해야 돼서 스튜디오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콘텐츠를 미리 많이 짜둬야 돼서 오늘 하루는 그 업무들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남 공장을 세우면서 직원들을 다 이제 새롭게 구했어요. 아무래도 수원에서 하남까지는 좀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다 바뀌면서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과연 이거를, 이 많은 업무들을 적응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또 다행히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지금 안 하면서 공장에 매진을 하니까 직원들도 진짜 빠르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매장에 신경 쓰는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할수 있다. 김아리 화이팅! 저는 입안 가득 음식 넣고 그 입안에 있는 음식들의 조화를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있다.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라면을 사다 두면 안 돼요. 라면만 먹거든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한 번만 봐줘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미미미. 알았어. 이렇게 위로 상단으로 세워서 옷걸이를 걸수 있는 이런 빨래 건조대도 있더라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놀라셨죠? 잠시 유튜브 찍을 거 있어서 찍고 왔어요. 찍고 나니까 벌써 날이 저물렀네. 주말에 푹쉴 수는 있는데 뭘 하고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임도 계속하면 즐겼고. 토끼? 너무 귀엽게 자는 거 아니야? 너 얼굴 되게 크게 나온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좀 피곤해요. 유튜브 촬영하고 왔더니 더 피곤해요. 낮잠 좀 잘게요. 화장은 나중에 지울래요. 너무 배고파서 잠에서 깼어요. 네, 오늘 맛있는 제육볶음을 해먹고 싶었는데 된장찌개가 해놓은 게 신랑말랑해서 일단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데우고 있고요. 된장찌개랑 제가 소세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당장 고프기 때문에 소세지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또 급하게 차린 오늘의 저녁 빨리 먹자 배고파. 나 또 진짜 좋아해요. 먹기엔 좀 불편하지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쿠키야, 쿠키가 자꾸 밟고 지나가서 깼어요. 아, 지금 새벽 4 5시 46분이구나. 아, 일어나볼까? 우리 애기 자요? 말랑말랑. 아버지께서 보여주.